네, 안녕하세요.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출간 기념 저자와의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무더위와 장마 혹은 우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요상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일에 황금 같은 오후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지은 선생님 모시고 이 북토크를 진행하게 될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북토크는 출간 기념 북토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행사를 왜 기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북토크를 진행하면 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의사소통을 하기에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보신 포스터에 하단에 나와 있듯이 이 행사는 되게 특이하게도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지만 주관은 AI5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기관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 연구단, 통일연구원, 그리고 비교문화연구소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5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 행사를 차차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 AI 빅뱅이라는 책, 그리고 혹은 철학자 김지은 선생님에 대한 팬심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네, 제가 너무 넘겨짚고 있나요? 이 책에 여기 표지를 보시면 김지은 선생님을 설명하는 소개글 중에 세 번째 줄에 Collective Human Algorithm AI5의 창립 멤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이자 법인은 인문학과 AI 시대에 어떤 방향성을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만들게 된 법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인을 7월 1일에 설립한 다음에 처음으로 김지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북토크를 기관과 법인의 첫 번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단순히 김지은 선생님의 북토크뿐만이 아니라 AI5라고 하는 이 기관의 첫 번째 행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지은 선생님과의 대담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AI5의 대표인 김만거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인사드리고 진행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거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AI5 대표이고요. 정치철학자 김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처음 소개를 드리면서 좀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인문학으로 영리 예산을 만든 첫 번째 단체인데요. 그래서 인문학으로 그런 걸할수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수많은 법안,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위기라는 영역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인문학의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의 기회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고, 어떻게 이런 변하는 어떤 시대 속도에 맞춰서, 인문학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 5명이 출발하는 아주 뭐 특이한 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한뭐그 실제로 다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디지털 기업을 운영해 본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포켓몬 지도 같은 걸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인문학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특히 AI 빅뱅 이야기를 하는 아마 지금 김재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모든 인문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국가기관에 가서 지금 정책 같은 것들을 자문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지 그 방향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심지어 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초지능 시대의 어떤 그런 보고서까지 다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김재인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불평등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변화에 인문학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희들이 그 AI 파이프를 출발시키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정말 즐거운 유포를 만들고 기획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재밌고 즐겁게 또 김재인 선생님이 쓰신 이 AI 빅뱅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AI 빅뱅이라는 책 제목을 지은 사람이 저는 김재인 선생님 아세요? 김재인 선생님은 뭐라고 지으셨냐면요. 행성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예상해서 지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으시면 책이 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AI 빅뱅이라고 제가 술자리에서 1초 만에 지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출판사로부터 이제 제목이 채택이 되고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지능 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차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예측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문학 쪽에서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김재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듣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대표님의 인사말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북토크를 왔는데 왜 갑자기 회사 홍보를 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인문학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김재인 선생님의 AI 연구를 처음에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딱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다 영문학, 어떻게 보면 순수 인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기술의 문제, 디지털의 문제, AI의 문제는 내 전공하기도 너무 힘들고 바빠서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고민점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떠들썩하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논의들이 막 부상하고 있을 때 저한테는 도대체 인문학자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기랍길에 있을 때 김재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풀렸는데요. 오늘 김재인 선생님이 바라보는 특히나 인문학에서 바라보는 AI의 문제,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재인 선생님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쪼개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특히 뭐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다면 아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최대한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그 북토크나 아니면 인터뷰 이런 걸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되기 전후에 언론에도 많이 출연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김재인 인공지능 철학 이 정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동안 안 했던 얘기들을 최대한 어떻게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문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에도 그런 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그리고 저 자신도 한 적이 없는 얘기들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좌우에 보시면 저희가 제 책도 그렇고 우리 AI5 멤버분들이 다 학자시니까 이제 출판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중에 최근 작업들 이렇게 증정해 드리려고 왔으니까요. 준비해 왔으니까 이따가 참여도가 높으면 두 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 함께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북토크를 기획을 하면서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 북토크에 참여를 해주실까,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북토크에 참여를 해주실까라는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신청자 명단을 봤을 때 대학원생분들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대학원생분들보다는 일반인분들 혹은 학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AI라고 하는 것이 참 낯설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기술의 변화였어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챗GPT의 열풍이 불면서 기사나 언론이나 그리고 여러 사회 곳곳에서는 기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치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양상을 낳았는데요. 그 속에서 어찌 보면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기술이 야기한 위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는 좀 하나의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챗GPT가 불러온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딱 그 순간에 김재인 선생님은 이 AI 빅뱅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셨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에 따르면 딱 보름 만에 이 책을 집필하고 탈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김재인 선생님은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3월 18일에 책을 쓸 결심을 하신 다음에 4월 2일에 책을 전체 다 탈고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떻게 보름 안에 이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그 책을 쓰게 된 결심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챗GPT가 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짧은 기간에 책을,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책 그 뒤엔가 출처를 제가 적었는데, 그 전에 발표했던 여러 글들, 길고 짧은 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제 책에도 이렇게 일부 이제 썼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고, 실제 집필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시기는 2주 정도 되지만, 그 전에 했던 작업들, 부스러기 또는 좀 큰 덩어리 얘네들을 이렇게 모으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 정도 글밥이 나오려면 꽤 많이 이제 쌓여 있었어야겠죠. 이제 그 작업들은 해왔었다. 이제 전작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이 2017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이 출간된 후에 계속 이제 후속 작업들을 해왔던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말에 11월 30일에 챗GPT가 출시되고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알파고 충격 때 제가 느꼈던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크고, 철학 그리고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대에 뭔가 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월 중순쯤에 이제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 정말 되게 잠 조금 자면서 열심히 이 새로 쓰는 부분과 과거에 썼던 부분들을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원 선생님이 이거 책 제목 AI 빅뱅이다, 그래서 그래 빅뱅 좋다, 그래서 책 제목으로 고르게 됐고, 출판사에서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제목의 책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러운 마음을 한편으로 내비치면서 진행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어보시면 왜 AI 빅뱅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지가 조금 살짝 힌트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김만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AI 빅뱅을 약간 판매적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챗GPT가 야기한 사회적인 변화는 굉장히 크지만 이걸 굳이 빅뱅이라는 용어에 대비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크게는 AI 기술의 문제는 기계의 문제는 많이 커지긴 했지만 정말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알파고의 충격이 우리에게 굉장히 컸던 거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랑 뭐가 다를까?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알파고, 바둑 두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바둑. 예, 너무 노땅에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오목은 둡니다. 오목. 예, 바둑은, 결국 몇몇 아주 소수의 문제이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고 실력자를 이겼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이 별로 이렇게 오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챗GPT나 이제 그 전에 미드저니, 달리 뭐 이런 이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직접 마치 대화하듯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성돼 있고요. 우리가 익숙한 영역인 글과 그림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생성해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짧게는 인터페이스의 변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보자면 우리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실력 이거를 체감하는 그런 경험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소수의 사안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사안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인공지능이 마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빅뱅과 같은 그런 사건에 이제 도달했다. 그 순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빅뱅. AI 빅뱅 시대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챗GPT에 대한 반감과 어떤 거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챗GPT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파고 때 있었던 그 충격과 대비해서 이제 챗GPT나 생성인공지능은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AI5라는 기업을 만들면서 이런 브로셔도 만들어보고 로고도 만들어보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까 혹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상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챗GPT나 생성인공지능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로고도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바둑의 영역이 아니라 저처럼 이제 완전히 문과 쪽에 있었던 사람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기술의 변화라면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문학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술과 AI에 대한 논의들이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위기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인 교수님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 속에서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AI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AI는 도구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주 훌륭한 도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도구 이상의 무언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어떤 근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도구라면 사용법을 잘 익혀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 초지능의 등장,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능력을 지닌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해서 인간을 지배할 거다라는 뭐 그런 공포, 아주 극단적인 그 시나리오인데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이제 빼앗을 거다라는 그건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기보다는 사장님이 일자리를 뺐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대결하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강의 이제 그 우리 토크 끝나고 나서는 아, 인공지능은 도구구나,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도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 안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느끼는 느낌과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서 사실 생성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생산성 인공지능에 가까운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생성 인공지능과 생산성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generative라는 형용사를 붙이는데요. 뭔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글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뭐 코드도 짜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성 인공지능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인공지능이 해낸 결과물, 그 결과물의 품질,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브로셔를 만들 때 그 로고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그걸 우리가 적절하게 채택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의 생산성을 이제 높여주는 그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든지, 제가 경주에 무슨 강의 때문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경주 2박 3일 정도 여행 코스 좀 짜줘. 그랬는데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꼭 타보라는 거예요. 네, 경주는 땅 파면 안 됩니다. 뭐가 나와요, 계속. 케이블카는커녕 그렇게 높은 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를 경주의 명소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각자 자기 이 좀 지역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흔히 나타나는 어떤 답변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별로 생산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유용한 생산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발현시키는 그런 생성 인공지능과 이제 아닌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자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뭘 해주나, 뭔 도움을 주나, 이걸 따져보면 결국은 이렇게 별난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어떤 우리의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단순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가 특별히 이 비약적으로 어떤 단절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엑셀 같은 프로그램 우리가 5%도 못 쓰죠. 하여튼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면에서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해준 게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치면 사실은 과거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 사이에
큰 단절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예전에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졌던 태도 이걸 떠올려 보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태도로 임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최대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얘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고민이 집중되는 게 더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생성인공지능을 어떤 도구로 바라본다면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심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성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대화형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이 친구가 저도 모르게 이 친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도구가 마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실제로는 그 안에서 무언가의 가치 판단과 생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도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만들어내는 오류라고 할까요? 혹은 오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특히 그림 같은 거야 뭐 오류, 예전에 손가락이 6개, 7개 이런 게 있었는데 개선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이제 문장으로 서술된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 보통 환각이라고 번역하고 영어로 hallucination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오류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GPT-4라는 이 바탕이 되는 기술 이걸 이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략 하여튼 10% 전후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류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10%면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사과상자에 썩은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9개가 멀쩡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를 집어내면 되죠. 근데 그런 방식의 오류가 아닙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10분의 1씩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거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생성 결과물을 결국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판정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또는 더 나은 건지 오히려 뒤처진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파악한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류라는 거는 이 최종 사용자인 나 자신이 평가해서 걸러내는 정도의 그 수준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켜서 뭐 하지가 아니에요. 예시켜서 나온 결과를 마치 우리 수습 또는 인턴 애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 엉터리가 많잖아요. 그걸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는 그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여전히 이제 해줘야 그 최종 결과물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골치 아프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전문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뜻밖에도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도 더 전문적이 되어야 하지만 네. 예, 학생들도 사실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끔 이제 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그렇게 유도되어야 한다. 그런 희한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